Going to need a gun. 9mm pistol. How'd you get this? I know a guy who knows a guy who shot a guy. 21-round capacity magazine with a built-in compensator for virtually no muscle shot. Fiber optic front sight and the dexterous safeties. Flared magro for faster reloads. 2-pound extreme trigger. And for those more huntsmen, say intimate intelligence. This weapon has ferocious fucking fangs. Hey guys, I'm John. 오늘은 EMG Fit Viper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이것은 6mm 비비탄을 사용하는 장난감이지. 또는 훈련용 장비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럼 시작해볼게. 실제 존재하는 Fit Viper는 다란 버틀러가 조닉 4를 위해 특별하게 맞춤 제작해준 물건이야. Fit Viper와 Sand Viper가 있는데 Fit Viper가 먼저 디자인돼 있었다고 해. 이것은 영화의 출연을 위해 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란 택티컬 이노베이션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 무려 가격은 6,999달러야. 엄청난 권총이야. 한국의 돈의 가치로 940만원 정도가 되는 권총이지. 나는 너무 비싸서 이걸 살 수가 없었어. 대신 나는 200달러 정도 하는 에어소프트건을 샀지. 한국에서는 아직 수입사에서 물건을 준비 못한 것 같아. 이것은 해외 직구로 레드우프, WGC, 타이거 등에서 구입할 수가 있어. 해외 직구가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만 기다리면 국내 건샵에서 판매를 시작하니까 총알을 준비하고 있길 바래. 그럼 여러분하고 언박싱을 시작해볼게. 안녕 친구들, 오늘은 여러분하고 EMG 타란 택티컬 이노베이션하고 콜라보해서 만든 에어소프트건이죠. 좀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체하고 저 카드, 저 라이센스 카드라고 하는데 저게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등록도 할 수 있다고는 쓰여져 있는데 저는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 하지 않습니다. 네, 육각 렌치가 있는데요. 이 육각 렌치는 아마 스프링 가이드 로드를 그 분리하는 용도 같아요. 여기에 탄창도 있죠. 기존의 하이카파 시리즈 탄창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위용이죠, 위. 근데 그 비비탄 삽입구가 마루에 비해서 좁아서 비비탄 넣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마루이 탄창에 비해서. 그리고 본체가 들어있죠. 전반적으로 총으로만 봤을 때는 본체는 가볍고 이제 칼라 파트가 단단하게 붙여져 있습니다. 저거는 아마 헤어드라이기로 가열을 한 다음에 펜치로 잡아 돌리면 저 분리를 할 수 있고, 저기에 그 다른 나사산 형식의 칼라 파트를 장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음기라든지 트레이서 같은 걸 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게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총 자체의 무게는 700g 정도. 가스 매거진 빈 탄창의 중량은 338 정도 됩니다. 그 합산해서 약 1kg하고도 40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하고 쉽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 하이카파 골드매치하고 세워놨는데 모양새가 좀 다르긴 합니다. 약간 전반적으로 하이카파 골드매치나 이제 튜닝된 레이스건 형식의 하이카파 류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립 세이프티하고 양방향에서 쓸 수 있는 엄지 안전장치 썸 세이프티도 작동을 잘 합니다. 그리고 사이트 확실히 시안성이 좋아서 빠른 조준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총 같습니다. 에어소프트 요거는 이제 골드매치고요. 하이카파 골드매치 상당히 유사하죠. 그 뭐 핏파이퍼 디자인 자체가 뭐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하이카파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디테일한 곳에 각인도 훌륭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웃바렐에도 상부 슬라이드에도 상당히 정교하게 잘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작동성도 상당히 좋고 유격도 없는데 출고 당시에 그 기름이 너무 떡져 있어가지고 그리스가 한번 분해해서 청소는 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입을 하신다면은 슬라이드 상부를 분해를 해보면은 네, 저 빨간색 피스톤 CO2 압력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거죠. KJW가 빨간색 피스톤을 많이 쓰는데 마루이식 다이얼 호법 조절 형태. 프링 가이드 로드가 되게 짧은 걸로 봐서는 하이카파 5.1에 비해서 그 피스톤 왕복, 슬라이드 왕복 거리는 좀 짧을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아까 동봉돼 있던 육각 렌치로 저기 그 스프링 가이드
저기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저거 육각렌즈로 분해를 하지 않아도 손으로도 저렇게 빠지니까 쉽게 분리할 수 있죠. 이렇게 위로 올려서 분해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너바렐은 스틸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알루미늄 같진 않아요. 되게 무거워가지고. 근데 일단 그리스가 엄청 많이 묻어있고 떡져있기 때문에 한번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분해를 해서. 호법도 조금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저는 호법은 무조건 교체를 했거든요. 상당히 뭐 좋지는 않았어요. 순정으로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 근데 뭐 호법만 바꾸는 게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고 통째로 챔버하고 이너바렐하고 호법 세트 통째로 그냥 바꿔버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품 간 호환성이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중 지출을 하실 수 있어요. 한 번에 다 교체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해를 한번 해. 근데 보시면은 안에 그리스 엄청 많고요. 저는 이제 알코올 수압이라고 알코올 소음이 있는데 저걸로 그냥 깨끗이 그냥 닦아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탈지라고 해가지고 알코올이 기름을 이제 닦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하거든요. 아니면 그 비눗물로 그냥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 호법을 보시면은 뭐 특이합니다. 일단 안에 기름이랑 그리스 엄청 많이 들어있고요. 일단 저거 닦지 않으면은 뭐 호법이 안 걸려가지고 수 없는 정도고 뭐 집탄 말할 것도 없이 개판이겠죠. 그리고 저 돌기가 저렇게 생겼는데 저건 뭐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인가. 웨이플리프 방식도 아니고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뭐 항상 저랬죠. 저도 2011 TTI 구입을 해서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그리고 저기 위에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도 되게 좁아요. 순정은. 다른 거 옵션 제품 넣어도 저거 제대로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통째로 바꿔놓은 걸 추천할 때. 그 이너바렐 기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100. 100이고 아, 110 정도 105나 이렇게 조금 뭐 더 오버되는 사이즈도 충분히 수용이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조금 더 긴 이너바렐을 사용할 경우 칼라 파트는 좀 다른 걸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좀 알루미늄 같고 까짐 그런 거는 뭐 더 사용을 해봐야 되게 알겠는데 일단은 알루미늄 같아요. 그 컴펜세이터 저 부분이 뭐 아웃바렐에 붙어 있어가지고 사실 뭐 되게 고정식 아웃바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아웃바렐 많이 움직이게 되면 이게 찌걱찌걱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웃바렐이 많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저게 고정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동식도 아니고 저 컴펜세이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애매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슬라이드의 왕복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뭐 제가 그 5.1 써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하이카파 4.3도 있죠. 그 사이즈 같아요. 저거 이너바렐은 제가 주문해놨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교체는 못하고 있고 하부를 보면은 스틸로 된 부품은 없어요. 다 합금입니다. 강화 부품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는 노커도 대부분 스틸로 돼 있는데 합금이더라고요. 알루미늄인지는 잘 끌러봐서는 알루미늄 같은데 일단 자석이 붙진 않습니다. 조금 내구성은 좀 두고 봐야 된다. 내부는 좀 그렇다. 일단 근데 외관은 제일 재현도가 높고 멋있다. 그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제가 그 메이플 리프 이너바렐 챔버 세트로 변경을 했을 때 상당히 집탄 좋았어요. 2011 TTI도 갖고 있었는데 탄창은 뭐 지금까지의 모든 그런 탄창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뭐 시리즈끼리 호환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번 격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제가 더빙을 해가지고 잘 안 나는데 소리 상당히 크고 반동 되게 빠른 편이에요. 짧고 빠르다, 스냅피하다 뭐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네요. 일단 왕복 거리가 짧기 때문에 되게 신속해요. 그 속사에 되게 특화될 수 있는 총 같아요. 에어소프트 건 같아요. 뭐 5.1이라고는 좀 틀립니다. 5.1은 뒤로 밀려나는 거리가 많은데 이건 되게 짧은 것 같아요. 네, 한번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할 경우 해외 같은 경우는 탄속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브레이크 장치를 잠깐 제거를 한 다음에 원래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0.2g 탄으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1줄이 조금 안 되는 성능이 나올 것 같네요. 2호탄을 사용할 경우 한 280 정도 예상을 합니다. 해외 탄속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 네, 간단하게 제가 아미의 샌드바이퍼를 구입을 했었는데 요거는 제가 리뷰를 블로그에만 하고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하진 않았어요. 요청이 있으시에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조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바쁘긴 한데 제가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자, 그 샌드바이퍼하고는 길이가 일단 차이가 좀 있고요. 확실히 마감이나 이런 거는 EMG가 외형 같은 경우는 EMG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제 내부 부품 같은 경우는 조금 아미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아미 핏바이퍼도 한번 구매를 해서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샌드바이퍼하고는 길이도 좀 틀리고 샌드바이퍼하고 이너바렐 길이도 좀 틀리고 많은 규격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호환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 조닉4에 나온 핏바이퍼입니다. 국내에서는 한 30만원 초반 정도 가격으로 유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건사 사장님께서 아직 그 뭐 물류 이렇게 통관 중이신 것 같은데 그 저기 검사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동전하고 저 카드가 있는데
이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고 개당 뭐 1,000원도 안 하는 가. 요거는 마커 안토니오인가 그 사람이 요 마커 제시해가지고 존윅이 엄청 고생했죠. 저 까짜로 저 피도 저기 돼 있으면 신기하죠. 요거 구입하실 수 있는 링크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고 한 2주 정도 걸리면 배송이 와요. 카드도 예전에 그 2011 TTI 구매했을 때 샀던 건데 요것도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제품 설명 저기 동영상 설명란에 같이 첨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는 샀습니다. 일단은 저는 샀고 여러분의 권유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외형은 잘 나왔어요. 내부야 뭐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외형 외부는 진짜 잘 나왔어요. 그리고 그 파워가 이거 뭐 지금 한국 국내 법률상 파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안 되는데 뭐 반동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반동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이것으로 핏파이퍼 리뷰를 슬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